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사람들이 숲을 찾았습니다. 너무 좋다.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볼 때는 앞만 본다든지 아래만 보거든요, 사람들은. 그런데 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세상을 다르게 보는 통로는 거울입니다. 이걸 너무 내리지 말고요. 평평하게 해서 약간만 올려보세요. 그러면 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보이고요. 늘 보던 방향이 아닌 다른 시각. 햇볕이 없으면 대신에 나무는 나오는. 이제 환경을 보는 시각과 방법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뭔가 좀 더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기존의 대나무보다. 폐교된 분교에 마련된 기후변화 체험센터. 미래 영화라도 찍는 걸까요? 태양열 조리기인데요. 이게 반사판이에요. 반사판인데 햇볕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햇볕이 모아진 부분입니다. 햇빛만으로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줍니다. 이쪽은 지금 타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. 오신 대신에 좀 실어야 돼. 맛있어? 자연에 있는 해를 사용해서 구우니까 환경 오염도 안 되고 맛있어요. 태양광 발전 원리도 가르쳐 줍니다.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여기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저장했다가 그동안은 안 썼는데 저장했다가 여기에 보면 전기를 꽂아놨지요? 예, 여기 꽂아서 저기 분수에 연결해놨어요. 어디 그래서 이 에너지로 자, 물이 나오지요? 예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봤지요, 확실히. 예.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필요한지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합니다. 결국 실천은 느껴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번엔 밥을 먹을 만큼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같이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